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배떡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배떡이랑 편의점 혹시 어떤 게 더 보고 싶냐라고 했더니 배떡이 말도 안 되는 투표수로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분모자 당면이랑 중국 당면 그리고 누들 떡볶이 했고요. 매운맛은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젓가락질에 서툴러서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요. 너무 맛있어. 아니 밀떡인데도 어쩜 이렇게 말캉말캉한지 진짜 맛있어요. 쇼패진 이거는 새우였나? 뭐였지? 뭐지? 뭐야 이거? 이번엔 분모자. 아니 배떡에 이 로제 소스는 되게 살짝 매콤함이 돌면서 이 부드러운 크림 맛이 너무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딱 지금 보통 맛을 시켰는데 보통 맛이 막 엄청 맵지도 않고 딱 살짝 얼얼하게 살짝 도는 맛인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되게 괜찮게 드실 수 있는 딱 보통 맛. 이 떡이랑 이 모든 게 다 잘 어울린달까? 게살튀김 소스 찍어서
요 게살 튀김은 많이들 아시는 딱 그 뷔페 가면 있는 요 친구들 게맛살 알죠? 그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맛. 그래서 요 새우 요 완자 이거 새우 볼 요거를 꼭 드세요. 이게 진짜 매력적이고 완전 바삭하고 뭔가 맛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 중국 당면은 되게 길게 이렇게 딱 잘라주셔서 너무 좋아요. 다른 곳은 막 되게 짧게 잘라져가지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큼직큼직해서 좋달까? 이렇게 싸가지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젓가락질. 메추리알. 저 머리채 바꾸니까 좀 더 시청하시기에 편하시죠? 이거 진짜 맛있어. 새우 그렇게? 약간 이게 좀 적응될 법도 한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이걸 딱 빼서 다른 그냥 일반 젓가락으로 하면 이게 안 된다요? 그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젓가락질 습관 고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탄산음료가 필요해. 이거 아세요? 얼음 얼리는 거예요. 동그랗게. 뭐야? 이게 얼면은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요. 안 보이시겠죠? 동그랗지 않고 반만 됐어요. 제가 너무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제로 사이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음료수를 잘 안 사 먹잖아요. 탄산수 말고. 근데 뭔가 맛이 궁금해서 사봤어요. 제로 사이다. 아우 달아. 달아요. 역시 달아. 이 고추장 소스에 크림이 들어가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날 거라고 도대체 누가 만든 레시피죠? 로제 찜닭, 로제 떡볶이. 며칠 전에 배달 어플을 보는데 로제 등갈비 찜도 나왔더라고요. 로제 등갈비 찜? 이러면서 나중에 사먹을 한번 시켜 먹어야겠다. 아무튼 로제 소스는
모든 것이 다 잘 어울리나? 베이컨을 추가 안 했는데 베이컨이 들어있네요.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 베이컨이 되게 많이 보이네. 배떡과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클럽하우스 클하 아시나요 여러분? 저랑 같이 좀 대화하신 분들이 몇 계시겠죠 여기에? 클럽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몰랐던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또 다른 직업의 이야기도 듣고 고민거리도 같이 나누면서 막 이렇게 막 모두 다 친구. 요즘같이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 아주 진짜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정말 재밌답니다. 배불러.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선사해드리고자 맛있어. 아, 나 이런 거 안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요즘 이런 게? 이거 이렇게 소량으로밖에 안 팔아. 이렇게 퍽퍽 퍼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거 팝핑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대량으로 파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가지고. 너무 재밌어. 사탕은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건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배떡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중국 당면보다 분모자 당면을 추가해가지고 튀김, 아까 새우볼 그거랑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